오늘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네요. 네. 네, 이제 하반기 다음 주에 7월 시장이 펼쳐지는데 네. 자,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그래도 뭐 상반기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신에 일단 상반기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네. 하반기는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사실은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다. 대신에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온 2차 전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받쳐주는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 섹터 혹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이 그 힌트를 살짝 준 것 같아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IT와 자동차 섹터에 굉장히 강한 부딪힘이 좀 일어났었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여기서 더 좋아질 거냐라는 쪽 아니면 자동차는 좋았으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쪽에 이제 힘의 균형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이제 좀 세게 붙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 키는 2차 전지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터주들이 올라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수와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니까 역시 2차 전지가 얼마만큼 잘 버텨주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오늘 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결국 이제 코스피는 실적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의 추가적인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또 하반기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 시장과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잘 요약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섹터들을 한번 선별을 해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네. 또 저희가 실적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았더라면 한번 가정을 생각을 네네. 해보면 참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 발 훈풍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이어지면서 뭐 그들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인 또 증시가 이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실적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올라간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아직 주가의 퍼포먼스가 그다지 좋지 네. 못한 쪽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전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게 맞죠. 그들이 일단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들 종목군들은 손절 걸고 매매하지 않을 때 굉장히 또 피곤해질 수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지만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보면 LCC항공, 그리고 조선,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장품은 시세가 좀 낮습니다. 네네.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우드랩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이 시세가 좀 낮지만 코스맥스와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좀 덜 난 상황이라서 그러게요. 그러한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선도 말은 많죠.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좋아졌다. 하지만 주가는 그다지 또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조선 쪽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선도 저는 이번 실적 시즌 전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LCC는 정말 좋은 거 알고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지만 그렇죠. 주가는 아직까지 큰 탄력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둬야 할 섹터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하나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저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항공사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기업이지만 여러분들 그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거의, 지금 거의 저점을 또 이탈하려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뭐 반등력을 노리는 그러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실 거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는 걸 노리는 게 실적 기반으로 더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CC 저가항공 조선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좀 덜 나온 그런 종목들, 실적은 무조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네, 뭐 이번 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다음 주에도 저는 또 봐야 되는 쪽은 자동차에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모비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HL 만두를 오늘은 또 현대모비스를 가져왔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사 안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네.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신, 서현이와 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신고가 영역에서 그쵸.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기업은 올해 1분기부터 굉장히 시장에 이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온 상황. 그런데 오히려 부품사 중에서 시총이 큰 기업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HL만도도 그렇고 뭐 이러한 기업들은 1분기에 그들이 움직일 때 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단점으로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는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화신과 서현이와 SL 이러한 기업들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들 종목은 부담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올린 그러한 실적이 정말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 매도 물량이 그쵸. 나올 수도 네. 있고 실적이 나왔다 한들 또 고가권에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반면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안 나오면 또 여기서 밀리겠으나 만약 평범한 수치만 유지해줘도 기저효과라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 쪽에서 보든 대신에 그동안 덜 올랐던 하지만 오를 수 있는 개선의 폭이 많은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현대모비스 전체 매출 70%가 현대차 기아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네. 매년 갈수록 현대차와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매출의 다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2주 전에 현대차에서 전동화 사업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그렇죠. 했죠. 그 네. 전동화 사업이 바로 EGMP, 전기차를 만드는 플랫폼인데 그것을 현대모비스에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동화 사업부가 최근에 보여주는 실적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2분기에도 3분기, 4분기에도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이 판매 대수가 지지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신에 짧은 기간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좀 네.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손절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네. 22만 원 가격대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어차피 길게 봐야 되니까 30만 원까지 좀 이 목표가를 높게 잡아가시면서 어차피 가격은 낮습니다. 네. 네, 그것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공략해보자. 중장기적인 전략을 주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수급 한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현대모비스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전략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상반기 마무리 또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하반기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